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맞지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베란다 안으로 전체, 위아래 상관없이 전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베란다를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데요. 현재 베란다 온도가 6도, 그 다음에 습도는 어저께보다 나은 76%입니다. 어저께 눈이 왔다고 습도가 좀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베란다는 문만 닫고 있고 햇살만 뜬다면 어느 정도 온도는 유지되고 더 올라갈 겁니다. 온도가 한 10도 가까이 올라가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바깥의 온도가 영하 13.5도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체감 온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상에서 나와 있는 게 그래요. 새벽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서 저는 문을 좀 창문을 제가 있을 때 열어 놓을게요. 오늘 날씨 온도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오래도록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온도가 영하 13.5도인데요. 낮 온도도 영하 8도에서 영하 9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날씨이기 때문에 제가 문을 계속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침 11시 반, 10시, 11시, 11시 반 정도 되면 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바깥에 이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다육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바깥에서 노숙을 잘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견디는 아이들도 한뭐 3분의 2 정도 되지만요. 3분의 1 정도가,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바람에 의해서 예간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새까맣게 누룽지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입장의 결론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뭐 차가운 공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어서 괜찮다고 문 열어놓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 때때로 그다음에 햇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이런 날씨에는 문을 만약에 열어뒀다면 10분 단위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온도가 급격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되니 조심하시면 더 좋겠죠. 요 위에도 지금 이렇게 찍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키보다는 얘가 위에 꼭지 부분이 더 높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매번 보여드렸던 나지막한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베란다는 이 정도에서 제가 포기를 하고 들어가고요. 다른 방에서 들어와 있는 이제 방 쪽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나지막하니까 거기 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좋아서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금방 문 열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와, 입에서 익힘이 장난 아닙니다. 뭐 뜨거운 그 모자 뚝배기를 하나 먹으면서 입안에서 나오는 연기 같아요. 와, 이렇게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이나 이렇게 부서 이렇게 잦은 뭐손 찢어지는 거나 이런 상처들이 더 많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심어준 지 얼마 안된 애들인데요. 얼마 안 됐다 해도 2주에서 3주 가까이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요 아이들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좀 줬어요. 그래서 흙이 살짝 젖었습니다. 얘가 지금 너무 물을 못 먹은 상태로 입장 중간에도 살짝 올랐죠. 여기가 우짜랄라고 좀 올라왔습니다. 얘는 뿌리 상태가 아주 나는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요런 얼굴을 하면 안 되는데 론니 하트인데요. 얘가 스틸하트라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요 아이를 가격 저렴하게 제가 얘를 3,000원인지 4,000원인가? 3,000원에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너무나 잘 데리고 온것 같죠? 그리고, 요런 아이들한테도 물을 주고요. 물 주다 보니까 밑에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여기에 제가 너무 귀엽다고 했던 요거 토스카넬리. 작은 아이, 요만한 아이. 너무 귀엽습니다. 요 아이한테도 물을 주고요. 여기에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문가드니스 금입니다. 요 아이도 진짜 작아요. 작고 큰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너무나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햇살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문을 열어둔 지가 4분이 좀 넘어가는데요. 온도는 벌써 1도가 떨어져서 5도입니다. 온도계가 창문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와, 지금은 또 4도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5분 정도, 이게 2도 정도씩 떨어진다고 하면 계속 문 열어두면 안 되겠지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5분 정도, 6분 정도 찍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찍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애들이 없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웬걸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지금 9시가 좀 넘어가는데 9시 5분 정도 돼가는데요. 계속 잠을 자고 8시 반에 기상했네요. 아유 정말 이래갖고는 되지 않는데 아 큰일입니다.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애들 있을 때가 더 부지런했을까요? 생각 착오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날씨에 문을 못 열어줘서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풍이라는 그 공기순환이 좀 되어 문틈 사이로 괜찮을 겁니다. 여기는 싱크대 위인데요. 여기에 이꽂이로 키웠던 얘네들이 지금 너무 물이 부족한 거, 완전히 말라서 입장이 흐느적거리진 않아요. 추위가 있어서. 입장이 너무나 작아지고 하엽이 많이 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요. 얘네들한테 물을 주겠습니다. 겨울에 노숙을 하려고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얘네들 입장에는요. 말랑말랑한 기는 잘 없어요.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위 속에서는 목이 말라도 하엽으로 표시를 하지. 말랑함으로 표시하는 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입장 하엽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물 반응을 잘 하느냐, 생장점을 봤을 때 얘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얘네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작은 이제 좀 약간 약하게 흙이 튀지 않게끔 해서 오래도록 물을 주는 게더 나아요. 한겨울에도 물을 살짝살짝씩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해봤자 얼굴에 살이 돌아온다거나 얘네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겨울 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르는 게잘안 된다고 해서 물을 흠뻑 주는 걸안 하고 살짝살짝씩 준다 이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집 환경이 얼마나 물마름이 좋은지, 환기를 잘 시켜줄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옥상 위에서나, 또 어디가 있을까요? 차가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음땡 하기 위해서 좀 추운 곳이잖아요. 옥상이나 이런 데는 바깥에서 지금 노숙한다든지, 지금 한파가 끝나고 나면 바깥에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찾아오는 영하 온도에 얘네들이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저는 지금 한파에 얘네들이 물을 주는 게요. 얘는 지금 계속 나가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차라리 한파 때 베란다 문을 닫고 있으면요. 온도가 아까 보여드렸죠. 6도. 그 다음에 습도가 지금 문 닫고 있어서 70몇 프로 이제 가끔씩 문을 열어두거나 아니면 바깥의 온도가 영하 5도가 되지 않고 한 6도까지 괜찮을 것 아니에요. 영하 5도까지 된다고 할때 얘는 내보내지 않고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요. 베란다니 영하권으로 접어들진 않습니다. 물론 햇살이 없을 때는 낮이 되니까 오전 햇살만 들어오는 곳이니까 오후에 햇살이 없을 때 베란다 온도는 낮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베란다 온도는 한뭐 0도 아니면 2, 3도에서 머물더라고요. 그 정도 온도에서는 얘가 물 말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현재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까 베란다 온도는 6도, 7도 뭐요 정도에서 머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물을 주고 많은 아이들이 물을 주고 그 많은 애들이 다 젖은 상태에서 있으면 습도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요 정도 물 주는 거는 습도가 많이 쑥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이왕 물 먹을 때 완팍 먹으라고 얘네들한테 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도 모든 환경도 그렇고요. 뭐문 열어주는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 주는 건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초보자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아이고, 물 주라고 해서 물을 줬더니 애들이 뿌리가 상해서 죽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물 주는 아이들은요, 이 화분에서 산 지가
지금 3년 차가 넘어갑니다. 3년 차가 넘어가고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물 반응을 잘 하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많은 물을 줍니다. 저는 요 정도로 물 아침에 이렇게 적셔 주고요. 지금 급한 것 같았어요. 특히나 이 블루핀을 보면 얘가 물을 얼마나 배고파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유난히 물을 많이 좋아라 하는 아이기는 한데.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기는 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다물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 홍어도 물 좋아하지요. 환엽송록도 물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정기적인 물만 주면 정말 얼굴을 이쁘게 올리는 아이라 요렇죠. 더스티 로즈도 물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가 얘가 스윗캔디 꽃인데 얼굴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풍성한 아이인데 너무나 관리를 못 해줘서. 그리고 얘가 석연아도 물을 좋아하라 합니다. 석연아 이꽃인데 얘도 얼굴이 지금 많이 못 키웠어요. 처음엔 얼굴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얘를 너무나 똑같은 환경에서 여기에서 목마른 애들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이건 안 되고요. 한판 전체를 통틀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정작 필요할 때는 못 먹은 경우도 몇 아이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관리가 안 됩니다. 제일 얼굴 관리가 잘 된다는 아이는 여기 니크셔나 요 아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토스카네 아니, 페리도트 이꼬지로 키웠던 요 아이 얼굴이죠. 요런 아이들 얼굴을 요렇게 키워서 다지면서 키우고 있는데 요번에 겨울에는 물 관리가 완전 꽝이네요. 얘 입한만큼은 이꼬지로 키우고 많은 아이들이 합해져서 있어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2주에 한 번, 못해도 2주 반에 한 번씩은 물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매번 먹던 밥이 있는데 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무시하고 아, 추워서 물못 주겠다. 그 다음에 제 눈에 띄지 않아서 까먹어서 물을 못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의 얼굴에 살도 좀 빠지고 입장도 줄어들고 한 격입니다. 참 다육이마다 물간수를 지금 뭐 오늘 줬으니까 20일 후에 물 주기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면 정말 다육이 키우기 쉽겠죠.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제가 거실에 있는 아이들도 두 번째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방은 불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창문을 잠깐만요. 요렇게 두 겹이 있는데 한 겹은 문을 열어주고요. 요렇게 한 겹만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이 방온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요, 여기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저기 거실에 불을 빵빵하게 추운 날일수록 보일러는 돌아가니까 더 따뜻해지잖아요. 거기에서 있으면 얘네들 하엽 정말 많이 질 겁니다.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여기에서 5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저께 하룻밤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3밤 정도는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놔두고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 얘네들은 바로 나갈 거예요. 다시 그 정도로 해놓으면요, 얘네들 건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 보고 있으면요, 물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바깥에서 저번 주에 영상권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을 주고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물이 양껏 아까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 물 주는 게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오래도록 물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언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밤 온도가 영하 3도, 영하 4도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고요. 목마름을 좀 해결해 보라고 물을 이렇게 준거한 번을 주고 저는 저쪽에 아까 지금 물 주었던 그곳을 오늘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계속 그렇게 줄 겁니다. 흔근히 다 젖으라고. 그렇게 준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낸 거라 화분 전체가 젖은 상태는 아니니 물마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엽이 다시 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정직한 아이들,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지금 당장은 뭐 물을 못 줘서 얘네들을 힘들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요. 조만간 다시 내보낼 때,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보면 얘네들을 물을 한 번씩 좀 다시 날 좋은 날을 택해서 물을 샥 하고 주고 들여놔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온도가 영하 4도, 밤 온도가 영하 4도,
영하 3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 그러면 물을 안 주고요. 차라리 이렇게 추위를 피해서 들어왔을 때 물을 한 번씩 주고 물기를 싹 빼고 요런 방에다가 놔뒀다가 며칠 있다가 내보내는 걸 선택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영상권으로 계속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영하 1도, 0도, 그다음에 나돈도가 확실히 올라가야 되겠죠. 영상 뭐 4도, 5도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물을 주고 내보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문 가까이에 난간이라서 괜찮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리대를 완전하게 바깥에 그 사서 거는 거리대 있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놓고 키우는 적이 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 아마 제가 난간에서 키우는 환경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더 온도가 떨어지겠죠. 지금 제가 난간에서 키운다는 이 이점은요. 다른 그 난간 그 저기 뭐죠? 그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이점이 좀더 많을 거예요. 바람이 조금 더 온다든지 요렇게 있을 겁니다. 조금의 차이가 다육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더라고요. 여기에서 계속 베란다로 저희 난간으로 방으로 왔다 갔다 해도요.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등치가 있고 살이 찐 아이들은 잘 견딥니다. 잘 견디죠. 지금 지나갔던 걸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정말 잘 견딥니다. 얘가 갑자기 초연이 있고요. 얘는 초심입니다. 너무 이쁘죠? 생김새가 이쁜 초심이 여기 있는데 얘는 입장이 두꺼워요. 두껍고 요 아이가 프라다인데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프라다 어떻게 보시면 하나 데리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김새가 멀로과 같은 느낌이죠. 입장 두껍고요. 분가루도 살짝 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요 아이도 좀 물주어 주는 거 보면 얘는 약간 노란빛 같은 주황빛에 가깝고 붉은빛에 가깝게 물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빛감이 약간 주황빛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얘랑 비슷하게 닮은 여기 베르테르가 있는데 얘는 붉은기가 나거든요. 이 아이 얼굴 한참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너무 안 좋았었는데요.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얼굴 생김점에서 좋은 거 보세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라 합니다. 다육이들은. 여기에 앙코르 이쁜 얼굴이 하나 있고요. 저번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물관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물을 한번 그때 싹 주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얼굴에 살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선셋이 있는데요. 얘도 입장이 좀 두꺼워요.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프리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프리티보다는 입장 관리하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잘. 이렇게 단단하게 목대에 붙어 있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아이가 엘렌입니다. 엘렌 맞을 텐데 맞네요. 엘렌입니다.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입장이 두껍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입장이 다 두껍습니다. 얘도 앙코르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앙코르 얼굴이 너무 이뻐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요. 얘가 에스피인가? 앙코르가 맞네요. 너무나 이쁘게 잘 있어줘서 요 아이도 눈에 띄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시길래 제가 경매에 나왔을 때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요렇게 있는 앙코르가 두 개예요. 아, 저도 이쁘다 하고 제 마음에 완전 꽂힌 아이들은요. 앙코르 같이 요렇게 똑같은 아이를 두 개, 정말 많이 데리고 있다면 세 개. 그거는요, 아마 화분에서 너무 입장이 많이 되어서 뭐 하나가 더 생겼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아이들은요, 굳이 여기 바깥에 왔다 갔다 안 해도 될 아이들인데, 왜냐면 얼굴이 다들 큰 것만 나와 있으면요, 비좁아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끼어서 나왔네요. 요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입장 얇은 아이들이 잘 없죠. 여기에 있는 러블리 로즈는요, 제가 기존에 키우던 러블리 로즈보다 뿌리 상태가 너무 젊어서 그렇고, 아니면 이 화분의 변경 이제 바꿔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뿌리 활동을 너무 잘합니다. 물을 비등비등 말라서 말랑말랑 할 때도요, 물을 한번 살짝만 줘도 얘가 커트로 물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쏙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물 반응 더 빨리 하고요.
기존에 키우던 러블리 로봇보다 얼굴을 더 키웁니다. 한문 군생이에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얼굴을 두 배로 키운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작은 아이로 왔었는데요. 요아이 진짜 작은 캔통에 심어줬다가 얼굴을 너무 많이 키워서 지금 큰 캔통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캔통에 바꿔줘서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뿌리가 활성화가 너무 잘 되는 건지 요아이의 성장세는 진짜 볼 때마다 우와 입장 뚱뚱해서 참 보기 좋다 이런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쁩니다. 요렇게 다육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름의 다육이더라 하더라도 우량아 사람으로 치면 우량아 정말 등치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등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아이처럼 러블리 로즈 요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진짜 따봉인데 말이죠. 열성인자를 가진 아이들, 좀 약간 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요. 진짜 걔가 원래 잘 자란다고 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줘도 싫어하고 물을 안 주면 더 싫어하고 그다음에 밖에 내놓으면 내놓는다고 뭐라 하고요. 아, 정말 까칠한 아이들이 있지요. 이렇게 다육이들마다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키우는 방법도 물 주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다육이는 어떤 말들을 하나요? 나 이래갖고는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판촉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나?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물관수한 지가 최근이에요. 제일 최근이에요. 제일 최근이고, 여기에서, 이봐요. 여기에 이렇게 건강한 잎사귀이긴 하나, 겨울을 단단히 맛본 아이입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 하늘 미인, 사랑 미인이 다 탔어요. 얘 색감이 엄청 이쁜 아이거든요. 네, 집 안에 들어있습니다. 색감 물다 빼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겨울 날씨를 경험하면서 누룽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얼굴 지금 현재 보기가 너무 안 좋지만 봄이 되면 이 색감, 이렇게 까맣게 된 색감이 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않지만, 다른 색감이 올라오면서 좀 감춰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봄 되면 속의 생장점에서 입장을 계속 내주다 보면, 요런 잎들은 뒤로 뒤로 이렇게 가죠. 하엽이 금방금방 질 겁니다. 금방금방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달 만에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고, 올 봄이 지나면, 올 봄이 지나고, 여름 가까이 되면 조금 얼굴이 봐줄만하게 변할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많이 탔어요. 여기가. 애플 민인데요. 아까 열성인자라 그랬잖아요. 우성인자가 아니고 열성인자를 가진 아이 이름 하는 아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 민이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닌데요. 얘는 유난히 병치레도 많았고 해마다 달라요. 2년 정도는 진짜 병치레로 뿌리를 다시 심어주고 내리고 심어주고를 반복했던 아이고요. 여름도 잘 타, 겨울도 잘 타. 지금 경험을 하고 조금은 살아남아서 건강해 지려나 했더니 바람에 의해서 또다시 이렇게 누룽지가 되었습니다. 요아이. 그렇다고 해서 얘를 정리하기에는요. 그 힘든 생활을 참았잖아요. 저랑 그런 경험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이 있으니까 쉽게 정리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얘가 살아남고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요런 아이들을 없애기에는 좀 약간 좀 불쌍함이 있죠. 그래서 좋은 자리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이뻐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얘는 아마 1년 정도가 돼야지만 그럴 거예요. 미인이라고 좀 느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요렇게 저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제가 말을 하지요. 요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창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데 보통은 국민이들의 문제죠. 국민이들은 자라는 게 조금 약간의 문제가 겨울에 갇혀져 있는 공간에 그다음에 방 안에 있으면 저런 문제들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창은 오히려 얘네들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많이 잘 견딥니다. 차가운 온도도 얘네들은 다른 국민이보다는 더잘 견디고 무난하게 있어서요.
관리하시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그중에서도 뭐 이렇게 얼굴이 못난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요런 창들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처음에 다육이를 접했을 때는 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다육이 국민이들만 예뻐라 하고 창들은 하나도 데리고 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또 막상 이렇게 키워보면 창들의 매력에 쏙 빠집니다. 창들의 매력이 빠지면요. 다육이를 데리고 올때 국민이들한테는 눈이 잘안 가요. 창들만 계속 데리고 온답니다. 이런 수순이 있어요. 오늘 다육이 이렇게 바라보고요. 오늘은 너무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 문을 환기를 열어주겠다. 이런 거는 잘 하지 못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창이 겹이 두 겹이면 한쪽 문을 한 겹으로만 해두시면 우풍으로 인해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 그러니까 집 전체를 그렇게 놔두시면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보일러 될수 있으면 안킨 곳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일러 키는 곳에다 놔둔다고 하면 해가 있을 때 문은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도 그렇게 온도가 훅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풍 바람도 조금 들어오게 할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곧 2월 달입니다. 그죠? 어영부영 2월 달이 다가가고요. 2월 달이 접어들면 명절은 이제 샌다고 가면 얘네들한테 크게 신경 못 써주잖아요. 그러면 명절 끝나고 나면 15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곧 있어서 봄이에요. 봄이고 2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되면 얘네들을 노숙하는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지방에는 아마 계속 노숙을 할수 있는 날씨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